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꽃게네 집 닭집 있는 쪽에 저희 정원에 있는 여러 장미를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끈끈이 대나무 꽃이 엄청 많이 피어 있고요. 이렇게 풍성하니 앞에 아로니에도 이렇게 활짝 커 있고요. 이곳에 화사하죠? 너무 화사합니다. 올해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줬습니다. 안젤리나 장미입니다. 장미가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이렇게 피려고 하는 장미도 너무 예쁘죠? 머무르는 장미도 그러고 활짝 핀 것도 그러고 요즘 한창 절정기에 있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움 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안젤리나 장미 찔레 형식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도 기를 수 있는 장미인데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서 이런 멋있는 디자인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풍성하게 이런 모습으로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을 할수 있어서 예쁜 장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꿀풀도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목대가 쭉 올라오면서 아주 송글송글 꿀풀이 맺혔는데요. 보라색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옆으로는 야로우 토플 허브입니다. 한참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많이 머물었고요. 이것은 또 아로니에 있는 쪽이고요. 이것도 황금 쭉백나무도 굉장히 예쁘죠? 황금 쭉백나무가 이게 금색인데요.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철원꽃입니다. 꽃이 참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찔레꽃이 만발해서 저쪽에는 장미가 아주 예쁘게 만발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 찔레가 굉장히 오래된 찔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처음에 올 때부터서 있던 걸 우리가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위에서 풍성한 이렇게 장미하고 일자로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묶어놓은 자리에다 함께 이렇게 일자로 묶어놨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묵은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함께 장미하고. 요즘 한참 아주 예쁩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를 해줬는데요. 장미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빌론 아이즈라는 장미인데요. 외래종이겠죠? 굉장히 이렇게 꽃이 좀 특이하니 예쁘게 피는데요. 이거는 꽃 색깔이 또 이렇게 특이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서 테두리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장미도
약간 찔레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소상하게 자라는 장미인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올라갈 수 있게 연출해 줬습니다. 여기에 풍성하게 자라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요즘 꽃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꽃이 다 피면은 굉장히 화사하니 예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장미도 오른쪽하고 색깔은 틀려도 비슷한 찔레 형식으로 이렇게 쫙 뻗치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렇게 자라는 장미입니다. 올해 많이 컸는데요. 작년에 사온 아이라 이렇게 여기서 풍성하게 디자인을 잡아주고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미꽃이 될 것 같고요. 옆에는 이렇게 단풍나무도 화사한 예쁘고요. 밑으로는 언덕으로는 끈끈지 대나물 꽃이 요즘은 이렇게 번식을 해서 자생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다 달리해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풍성하게 이제 자라면은 이 부분을 메워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예쁜 소나무 하나 심어놓고요. 디자인으로 분재 형식으로 예쁘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사온 아이라 일단은 이런 디자인으로 틀을 잡아줬고요. 이 틀에서 예쁜 모형을 잡아주면 멋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디자인으로 해줬습니다. 온실하우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온실하우스 올라가는 길인데요. 에메랄드 그린 책백나무가 요즘은 더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패댕이 잔디와 끈끈이 대꽃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더 연출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실하우스의 골드바니가 지금도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사철 미니 장미인데요. 아이보리색 너무 예쁘죠? 꽃대를 엄청 많이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꽃대가 너무 깨끗하고 예쁜데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을 피고지고 옆에도 사철 미니 장미인데요. 이거는 적색깔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